어떤 떡상을 예약하셨죠? 티빙 오리지널 장미맨션이라는 드라마의 떡상을 장미맨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누가 봐도 장미맨션이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내비게이션에 장미맨션이라고 치니까 여기가 와지더라고요. 다들 네. 그렇게 오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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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누가 보면 스튜디오인 줄 알겠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장미맨션입니다. 장미맨션이죠. 네. 장미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장미맨션은 자극적인 소재가 하나 없이도 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릴러예요. 일상 스릴러. 혹시 몇 월 며칠에 공개되는지 좀. 5월 16일이냐? 아이고. 5월 13일 날. 5월 13일. 저희 감독님이 공사가 네. 다망하여. 네, 네, 그렇죠. 감독님 여기 어딘지 알고 오시나요? 블러썸. 장미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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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장미맨션이요. 세 번 더 실수하시면 세수하고 오시라고요.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진아라는 인물이 전데요. 제가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본가에 돌아오게 돼요. 그곳이 이제 장미 맨션이고 이제 언니가 실종돼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아니 사람이 없어졌어요! 수상한 이웃들을 마주해 가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아, 그럼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송진아라는 역할인데요. 진아. 평범한 호텔 계약직 직원이에요. 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좀 아프십시오. 내면에 자격지심과 엄청난 열등감과 아픔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진아를 돕게 되는 조력자 민수. 형사고요. 뭔가 사건의 촉이 왔다 싶으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열혈 형사이자 이거 우리가 가져오면 좋겠는데 피해자한테는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그런 남자인 민수를 맡게 됐습니다. 현실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꽤? 뭐 윤균상이라든지. 네. 적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예, 예.